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근데 이게 CS라는 게 뭔가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약간 서비스직을 오래 해서 그런 이제 불만 고객 응대 뭐 이런 식으로 CS를 하는 분이 있고, 약간 유통 쪽에 계시다가 세일즈 이제 뭐 강의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CS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개의 강의를 할수 있는데, 저는 잘이 부분에 대해서 해본 적도 없고, 뭔가 그런 하신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때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서비스 강의만 하고 싶은 생각은 또 없거든요. 근데 또 옛날에 그 강사님께서 그 상담해주신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면은 강점을 가진 강의가 없다, 없을 수도 있다, 너무 이것저것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를 보고, 뭔가 서비스 강의만 먼저 주로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상황이면은 그냥 서비스 강의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보셨던 영상의 그 상담자분은 되게 오랜 강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강의를 하셨는데 이것저것 계속 공부하시고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시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지에 대한 의아함과 또 그런 현타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셨던 분이고, 근데 상황이 좀 달라요, 상담자분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맞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셔야 되는 단계. 내가 주어지는 CS 강사면 CS 강의, 아니, 세일즈 쪽에 강의가 들어왔다? 어떻게 해서도 공부하고 하셔야죠. 네, 공부 새롭게 하셔야죠. 하시고 강의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분야든. 그렇게 하면서 한 4, 5년 정도 됐을 때, 아, 내가 나는 이 분야에 더 강의를 더 오래 하고 싶고, 더 공부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 강의의 컨텐츠를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드는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부터 내가 뭐부터 해야 돼? 라고 딱 정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계를 두는 거고, 내 성장에 좀 제한을 두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하시려는 고민들은. 그리고 CS 강의를 이제 사내 강사로 들어가도 CS 강의는 당연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CS에 포괄되는 너무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접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나중에 그때 돼서 대학원을 가셔도 되고, 그때 돼서 프리랜서 나오셔도 괜찮다. 젊으신 이 시기에 사실 이렇게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이에 비해 그 직업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도 많이 보셨고,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젊으니까 뭐다 해봐라 이런 건 아니지만 뭘 해도 괜찮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근무하셨던 건 너무 좋은 재료예요. 본인이 어릴 적부터 2년 동안 라운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인만의 쌓아온 노하우와 되게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는 되게 맛있는 요리로 만들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이 재료 뭐 별거 있겠어?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면서 썩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썩히지 않길 바랄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기왕이면 아주 신선하게 또 되게 맛깔나게 또 멋있어 보이게 맛있는 재료를 요리로 만들게 되면 본인이 어떤 이제 강사를 하던 그걸 가지고 되게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너무 영혼이 없어 보여라고 했던 거는 목소리랑 표정에서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일단 그게 핵심이 없어요. 말하는 데 있어서. 이건 나중에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으면 알겠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의 핵심을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이어져요. 아,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근데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니까 듣는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궁금한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말이 어떤 건지 저는 알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갖추고 태어날 수가 없어, 20대 초반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주변에서 피드백을 주잖아요. 이거를 반영을 이제 앞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객도 상대를 하시니까 고객도 상대할 때 너무 애 같은 목소리나 신뢰감이 없는 목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이제 연차가 2년, 3년차 되면은 자신감 있으면서 전문적인 모습의 직원으로서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이 나중에 어떤 직업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막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거나 좀 영혼이 없는 건가? 아니면 자신감이 너무 없거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네.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는 마이너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저의 이런 의견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아 이런 거를 내가 좀 자신감 있게 표정부터 자세부터 앞으로 내일부터 출근할 때도 자신감 있게 걸음걸이부터 제스처 하나하나까지도 그렇게 바꿔보시면 보는 사람도 응대를 받는 사람도 되게 극진히 대우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직업을 그 2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면 사실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그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저는 근무를 안 해봤지만 VIP 란주에서 근무를 2년 동안 했다? 오, 저는 박수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아요. 2년 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그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한 거잖아요. 20대 초반부터. 네. 그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끈기 그리고 느긋하고 지긋한 그런 성격들 거기다 꾸준함 거기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이 직업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반짝반짝 만드셔야 돼요. 나이가 어리시니까 앞으로 이제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 과정 CS 강사 자격증 과정은 아카데미를 좀 많이 보세요. 막 커리큘럼 네. 같은 거 지금 당장 이제 비용이 좀 부담된다면 국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받으세요. 그것도 저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좀 듣고 나서 비용적으로나 좀 내가 투자를 해서라도 좀 더 배우고 싶다 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것도 추천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국비 지원이나 이런 아카데미에서 다 CS 강사 과정 듣고 저한테 오세요. 왜 그러냐면 강사 과정에서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다 듣고 나서 그래도 막연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상 자격증도 따고 뭐 한 달 동안 다 듣고 했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본인이 강의를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거나 또 실제로 뭔가 내가 작성을 보거나 만들 시간이 없었거나 또는 커리큘럼 자체가 좀 탄탄하지 않았다거나 사실 그거는 내가 가서 들어가 봐야 아는 거거든. 그래서 국비 지원이든 또는 뭐 좀 저렴하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거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데 거기서 들어보고 나도 진짜 끝까지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네? 그럼 그때 채용 공고를 찾아보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던 아니면 또 더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땐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네. 1대1 과정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유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내 드릴 수 있고 공부를 하신다는 마음 자체가 생긴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